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약속에 신이 나서 약간 오버한 날의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노란 블러셔도 쓰고 립도 3개나 발랐어요. 나가기 전에 찍은 영상이라 조금 짧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앰플을 사용해줍시다. 인스타 광고로 받은 제품인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사용감도 깔끔하고 피부도 만족스럽게 쫀쫀해져요. 베이스를 사용할게요. 선크림 대용이에요. 이거 다 좋은데 겨울에 쓰면 너무 건조해요. 코나 볼 부분 피부 각질이 드러나서 이번엔 각질 제거를 하고 발라줬어요. 제 인생 쿠션이 되어준 어뮤즈.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제형에 적당한 커버력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잡티가 살짝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맑고 결이 좋아 보이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추천! 매끈한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입니다. 파우더는 저렴해서 잘 쓰고 있는 입큰 제품입니다. 핑크기가 돌아서 화사해요. 눈썹은 베네피트 제품이고요. 심이 얇아서 그리는데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노란 블러셔입니다. 컬러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메이크업 화보에서는 단독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는 컬러 믹스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이 위에 쿨톤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단독 웜톤 컬러를 바르는 것보다 매력적인 수채화로 물들인 듯한 컬러가 나와요. 반대쪽 볼에도 발라볼게요. 컬러가 물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면 오묘한 컬러가 예쁜데 카메라엔 잘 담기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블러셔로 사용한 제품을 눈 전체에 깔아주고 쿨톤 느낌의 보랏빛 분홍으로 음영 가이드를 그려줍니다. 그 위에 오렌지 컬러와 노란기가 도는 음영 컬러를 얹어서 치크와 이어지는 느낌의 오묘한 컬러를 만들었어요. 붉은기가 도는 진한 고동색으로 언더랑 아이라이너 라인에 음영을 더해줄 거예요. 음영 컬러에 펄을 살짝 얹어서 발라주고 눈두덩 중간엔 아주 선명한 펄을 얹었어요. 디어달리아 뷰러 엄청 잘 찝혀요. 완전 추천합니다. 마스카라는 브라운 컬러고요. 위아래에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고요. 점막은 브라운 펜슬을 사용했고 꼬리는 브라운 붓펜인데 길게 빼고 음영 컬러로 블렌딩했어요. 마지막으로 애교살에 펄을 발라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쪽 눈은 쌍테를 붙여서 좀 지저분해 보여서 반대쪽 눈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랏빛 분홍으로 음영 가이드, 오렌지 컬러의 웜톤 브라운을 섞어서 얹고 붉은 고동색으로 음영을 넣고 눈두덩 중간에 선명한 글리터 펄, 뷰러를 찝고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라이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완성입니다.
앞머리 롤을 빼주고 중간 점검을 했는데 립을 안 발라도 컬러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립을 바르기 전에 코 쉐딩으로 얼굴에 선명함을 더해주고 우선 가벼운 느낌의 코랄 립을 발랐습니다. 그 위에 맨질맨질한 베이지 핑크 컬러의 립글로스를 발라주고 욕심이 나서 물먹은 느낌의 말린 장미 틴트를 발랐어요. 기왕 물먹 립을 바른 김에 하이라이터도 추가했습니다. 입술 선, 눈 아래 삼각존, 콧대 이렇게 발라줬어요. 간만에 진한 화장이 당겨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랜만에 메이크업이라 조금 투박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